대한민국 지키기 불교총연합 기획실장 강영근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다음은 전 육군참모총장이신 대불총 박희도 회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문이 통일되어 일사불란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열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국민이 분열되어 뜻있는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대구총은 3년 전부터 국민 통합을 위한 나라사랑 한마음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바른문화, 인구절벽과 출산장려, 자유통일에 대한 한마음운동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에게 전달하려 하면 쉽게 설득할 수 없다는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연회의 모든 것을 방해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정리될 수 있도록 연사 여러분들께서 아주 곧돌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도록 이 강연회를 통하여 나라 사랑 한마음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국론을 통일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장관님 특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박희도 장군을 비롯한 불교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님, 김홍래 전 성호회 회장님, 그 다음에 허화평 장군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걱정이 많으시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걱정이 많으시죠? 예!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6.25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민군이 처음에 쳐들어와서 서울 점령되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일사부대 때 아주 묵사원을 인성상륙이 있었고 제가 19세 나이가 돼가지고서 쫄병이 돼가지고서 서울에 다시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 그 뭐 서울역만 있고 말이야. 뭐 큰 건물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난 지 6.25 종전이 된 지 64년입니다. 지금 내가 서울 한강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20층, 30층 고층 아파트 수십 개가 늘었어.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고서 깜짝깜짝 놀래. 참 이게 한국교합 대단하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64년 동안 이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한 덕이 누구의 덕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지킨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미군들이 6.25 때 지금까지 3년 동안 전쟁하면서 170만이 참전했다. 교대로 다 참전해가지고 그중에 40만이 전사상자를 냈어. 그런 한미동맹의 상징 때문에 그러한 주한미군이 60여 년 주둔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은 김문수 전 지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저는 옛날에 원래 좌파입니다. 제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임종석 같은 저 주사파, 또 조국이 같은 그 계급투쟁론자 이런 자들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감옥도 두 번이나 2년 6개월 동안 살고 온 사람입니다. 요즘 하는 걸 보면은 너무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상훈 장관님 말씀처럼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이 없이 과연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됐을 건지, 6.25 때 지켜냈을 건지, 지금의 대한민국 이 중화공업, 자동차, 정유, 조선, 각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미국과 우리가 손잡고 같이 과학기술, 경제, 동맹을 안 했더라면 오늘 아까 아파트부터 전부 다 가능한 건지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촛불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지금 이 인사를 한다든지 정책을 하는 보면 정말 이상훈 장관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